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발칙하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아, 저 손 흔드는 거는 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우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처음 뵙는 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최근에 두 분의 자가격리가 저를 굉장히 심심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 분 일단 정프로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 그랬어요? 또 매불쇼를 못 듣게 되고 이제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 김호준 공장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아, 심심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 아주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눈을 반짝반짝하고 듣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 지난주에 김프로님께서 그 장 관련한 시장 관련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뭐 자동차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 그러다가 네. 그 아무래도 더 조금 매크로하게 시장을 좀 크게 보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매크로를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테크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특히 예.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죠? 예, 일단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네. 이게 무슨 그 대형주 주가가 무슨 코스닥 잡주 움직이듯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처음 봤어 이런 네. 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7% 넘게 올랐고 네. 현대차가 19.42% 올랐습니다. 거의 20% 올랐죠. 예. 그러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코스피 자체도 한 4% 가까이 오르면서 3,152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그 오늘은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얘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전에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LG가 그 마그나랑 합작해서 애플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주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차트를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비교 해봤는데 그 LG 전자가 그날이 12월 23일이었습니다. LG 전자가 그 엄청 올랐던 날. 그날 이후에 대형주 주가들을 조금 분석 비교를 해봤는데요. 수익률을 네. LG 전자가 59%가 올랐고 그날 이후로 12월 23일 이후로 59%요? 예 예. 그다음에 SK가 24%, 에이. 삼성전자가 23%, 현대차가 34%. 와. 그리고 또 다른 5대 그룹 중에 하나인 롯데는 8%밖에 안 올랐습니다. 에이. 상대적으로 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15%가 올랐고 대형주가 17%, 소형주는 고작 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연말 연초가 되셨을 거고 오히려 좀 작은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약간 소외감을 느끼셨을 만한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측면이 있었으니까 21년 전망할 때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는 없는데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랑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시장이었어요. 네네네. 이게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성장주,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었으니까 좀 주춤을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 이제 가치주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네. 시장 분위기는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근거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성장주들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그 실적을 따라가는 그 코스탈로니의 강아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개하고 산책을 하면 개가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주인 찾아온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대형주, 성장주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것이 전문가들로서는 어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장세를 보면은 얼마 전에 여기 3프로TV 나오셨던 고태봉 센터장님이 네. 테크노믹스 얘기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술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 설득력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기술이 우위가 돼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시장은 또 이제 기술을 가진 쪽에다 그에 걸맞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실적을 가지고 뭐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PER이 몇 배 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ESG라는 테마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데 네. 사실 ESG를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착한 기업에다가 밸류를 더 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ESG를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뭐 매연 저감 장치 달아가지고 비용 좀 더 들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이게 단순히 뭐 임금 좀 더해주고 근로시간 줄여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인체공학적으로 공장을 재설비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공정을 네. 완전히 자동화한다거나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ESG의 개념도 일종의 테크나 자본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그런 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 PER 93배, 테슬라가 1700배, 뭐 엔비디아 83배 이런데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실적을 벗어났다고 해서 야 저거 버블이니까 금방 꺼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 요즘에 별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사실 밸류를 그러니까 이익을 기반으로 한 밸류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28배, 현대차는 22배로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럼 이게 과거에는 뭐 20배면은 뭐 현대차면 충분하지, 뭐 삼성 28배면 충분하지.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과거 최근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른 게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주가를 기존의 방식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러면 이거를 기술주 중심의 어떤 성장주 중심으로 테크노믹스가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정도 밸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테크 중심의 장세가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이냐면 굉장히 심한 양극화를 일으킵니다. 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독점하는 시장을 가정해서 밸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독점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뒤로 낙오될 네.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대표적으로 또 이제 기술을 가지고 독점하는 게 국내 시장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롯데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내수 시장에서 꽤나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테크 기업들하고 어떤 내수라든지 기술보다는 그냥 어떤 그 소비재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들의 밸류를 덜 받게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동차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제가 그래도 좀 아는 데가 자동차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애플카를 만든다는 뭐 협업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 회사하고 모빌리티 회사를 구분한다는 얘기가 저는 요새 제가 만든 말인데 그 자동차 회사하고 모빌리티 회사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자동차 회사 뭐 자동차가 모빌리티 영어 뭐 다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대차는 22배 받는 것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게 그 테슬라 주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테슬라 지난해 50만 대 팔고 현대기아차는 635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테슬라 뭐 현대기아차는 22배도 비싸다 그러고 테슬라는 1700배도 안 비싸다 그러는 게 뭐 그럼 테슬라만 유독 그런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 시가총액 850조, 현대차는 오른 게 60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를 다 포함한 것보다 더 비싸요. 네. 그럼 이게 같은 업종의 회사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해하고 비슷하게 봤을 때 자동차를 차체를 만드는 회사라 그러면은 모빌리티 회사는 이제 그 어떤 스마트 모바일 다음 세대로서의 뭐그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본다는 거고 네. 이거를 갖춘 회사들에 대한 밸류는 자동차 회사들에 주는 밸류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그 니오데이 그 중국의 전기차 회사 니오가 네. 니오데이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0kW의 배터리를 넣어서 한 번 충전에 1000km 갈 수 있는 전기차를 글쎄요. 내놓겠다고 했어요. 짱짱하던데. 그리고서 2022년 4분기부터는 150kW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를 2022년 4분기부터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니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배터리 교환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기차가 있으면 배터리를 뺐다가 새로운 배터리를 껴준다는 건데 네. 그러면 2022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자기네가 출시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 쓰던 배터리를 빼고 전고체 배터리를 다시 넣어서 호환하는 방식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발상은 좀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렇죠. 나오는 거는 그냥 그 리튬이온 배터리, 그 액체 배터리를 네네네. 가지고 한다는 거고, 네. 2022년에 어떤 그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하게 되면은 네. 그 액체 배터리 빼고 고체 배터리로 바꿔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세단 ET7을 선보였는데 네 번째 전기차 뭐 1000km 갈 수 있고 0-500 3.9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가격은 한 8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대까지 간다는데 네. 이게 중국 회사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이게 니오는 테슬라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니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 GM보다도 훨씬 비싸요, 니오가. 니오가? 예. 그리고 현대차보다도 비싸고요. 그럼 이게 단순히 테슬라만의 현상이냐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회사한테 주는 밸류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 주는 밸류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반에서 벗어난 것도 이미 오래됐고 뭐 니오 차 팔아봐야 뭔가 뭐 2만 대 이렇게 파는데 그렇죠. 테슬라는 50만 대라도 팔죠. 여기 2만 대, 3만 대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또 중국 밖에서는 한 대도 못 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자율주행 패키지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네. 니오에서도. 아퀼라라는 이름인데, 뭐, 11개의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5개, 초음파 12개, GPS 2개라는데, 이날 발표했던 것 중에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칩셋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슬라보다 7배 강한 그 프로세스를 가진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라는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엔비디아가 새로 만드는 오린이라는 칩이 들어갑니다. 젠슨왕은 이제 젠슨왕은 엔비디아 CEO죠. 여기서 프로세스 오린 프로세스 4개 넣어서 뭐 초당 작업 속도가 현존하는 PC 중에 최고.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훨씬 더 나은 기반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니오의 주가가 8.5%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네. 뭐 월 판매 많으면 5천대 월 판매 5천 대면은 그랜저가 혼자 우리나라에서만 12,000 대, 13,000 대 팔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주가를 가지고 봤을 때 설명이 안 되지. 자동차 회사하고 네. 모빌리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의 밸류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간극이 그렇게 큰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 모빌리티 야, 그게 뭔 차인데 하면 예.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게 현대기아차는 그 한다는 회사로. 이제 껴주는 것 같고 껴주는 걸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잠깐만 해도 그죠? 그렇죠. 여기서 그 예전에 메리츠 증권의 그 김준성 애널리스트 자동차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네.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다가 우리가 그 현대차를 어떻게 봐야 될 거라는 걸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이제 혹시 이제 이 회사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갖춰서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회사가 된다면은 본인은 지금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4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자동차 회사를 평가하는 것과 모빌리티 회사에 대한 평가가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 치고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러네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그 애플카 얘기를 해보면은 금요일 오전에 9시 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쪽에다 계속 확인을 해보고 뭐 뉴스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네. 보도가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9시 전에 그 뉴스가 나왔고 현대차 쪽에다 연락을 취하다 안 받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혹시 부인할 거면 빨리 해라. 장 열기 전에 부인을 해라. 네. 이거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거리니까 좀 아니 빨리 대응을 해라. 지금 전화 안 받고 이럴 때 아니다. 뭐 그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이후에 답이 왔을 때는 뭐 저는 이게 워낙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이거 대응 전략 짜고 있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른 거 회의하느라 좀 늦었는데 그 다른 거 회의하는데 거기에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오니까 엄청 전화 왔겠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유 야 회의 잠깐 멈추고. 이거 이슈부터 대응하고서 회의를 다시 하자 그랬었대요. 다른 회의하다가. 예. 그러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현대차 내부에서는 좀 어땠냐면은 일단 공식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플에서 연락이 온 건 맞는데 제안을 한번 온 건 맞는데 워낙 네. 초기 단계다. 그리고 이거를 또 애플이라고 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애플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네. 이게 공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일단 애플이 뭐 우리한테만 연락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다 연락한 것 같다라는 아, 건데 네. 근데 그 얘기도 애플이 연락한 건지 현대차가 연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를 따로 안 해요. 애플이 뭐 여기저기 연락했다라고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여러 군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한테 연락을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자기다. 그리고 그 또 반대로
애플만 자기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전기차 EGMP 플랫폼을 출시한 이후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전기차 플랫폼을 같이 한번 개발을 해보자. 네. 이런 제안들이 많이 오고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그리고 사실 그 기사에 나온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틀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지 저도 약간 조금 고민이 좀 됐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제안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했던 거고 그럼 이 부분들에서 반응하는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IT 기반의 어떤 제일 그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IT 그 기기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제일 먼저는 PC였고 네. 그 다음에는 모바일이었고 그 다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그 다음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거냐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인공지능, 이쪽에 테크의 어떤 핵심들이 모일 거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뭐냐면은 모바일 기기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기기는 그대로 있고 클라우드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걸 처리해서 단말기는 그냥 뭐 깡통을 들고 다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세 번째가 모빌리티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동차가 완전 전자기기화되는 그런 시장을 보고 있는 건데 아직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걸 두고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누가 잡느냐를 가지고 밸류를 매길 때는 기존의 자동차를 몇 대 더 파느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사실 그 니오라든지 얘네들도 보면은 1세대의 뭐 패러다이 퓨처라든지 바이튼 같은 회사들이 출시도 못하고 망했거든요. 그러면 2세대인 니오라든지 샤오펑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한 테크 기업들을 뒤에 끼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차량 생산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애플카 만든다 그럴 때 약간 뭐 비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야, 혁신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자동차라는 건 만들기가 만만치 않을 걸 그러면서 애플을 좀 약올린 게 있었어요. 사실 그 테슬라도 거의 한 10년 동안 자동차 생산하느라 뭐 망한다 안 망한다 뭐 그런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만약에 자동차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할까를 예. 보면은 일단 IT 기술은 자기들이 갖고 있죠. 그리고 자본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자동차 생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애플한테는 굉장히 큰 바틀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그 뭐 애플이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현대차의 제안을 한 거 보면 일단 외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라는 취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그거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공감을 하더군요. 김준성 애널리스트도 긴급 뭐 이 마켓 뷰인가요? 아, 했었나요? 네, 그걸 해서 네. 아 그 확인할 수는 없으나 예, 예. 양사에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예, 예. 애널리스트죠. 확인할 수는 없으나 논리 구조상 충분히 타당한 제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이 뭐 자차 생산을 했다, 외부 생산을 하겠다, 아니면 사실 전기차를 직접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현대차의 제안이 왔다는 게 확인되면서 아, 외부 생산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걸 정도 확인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 커다란 흐름에 현대차가 동참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로 전환되는 걸 우리가 용납 평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야 애플이 이렇게 선정한 거 되면은 어느 정도는 현대차는 그쪽 바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이제 발견하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데 재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현대차는 사실 철판부터 해서 부품 같은 전체 생태계 자동차 생태계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일단 현대 제철이 철을 만들고 뭐 위아 모비스 이런 애들이 다 자기들 전문 용어 나올 뻔했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이제 네. 장악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어떤 IT 기반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끝단에 있는 생태계까지 자기네들이 다 장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여기에 파트너로서 누가 적절하냐고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를 보면 사실은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외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동차 회사긴 하지만 일본 특유의 폐쇄성이 있어요. 폐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현대차는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공장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노조와 경쟁을 그러니까 갈등을 빚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전 세계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원하는 거의 모든 장소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서 중국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꽤나 많은 미국 회사들이 한국을 서플라이 체인으로 대체 서플라이 체인으로 네.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애플이랑 협력할 때 장단점을 보면은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근데 그 애플이 현대차에 제안 혹은 뭐 문의 뭐 어느 수준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초기 단계. 그러니까 해볼래? 이 정도? 그러니까 해볼래도 아니고 해보면 어떨까? 만나서 얘기 좀 해볼래? 아 맞는. 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뭘 가지고 협력하자는 얘긴지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사를 쓴 기자한테 직접 그런 걸 취재원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용의 어떤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제가 이제 취재했던 경험과 비춰 보면은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들은 건 아니에요. 제안이 왔다는 것만 얘기를 들은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갖다 붙인 건데 네. 그랬을 때 얘기가 그러면 거기에 뭐 기사에 나온 거는 정의선 회장의 재감안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네. 그게 잘못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럼 정의선 회장이 오케이를 하면 애플카를 바로 만드는 거냐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말에 뉴스플로우는 좀 더 땡겨졌죠. 더 구체화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뭐 2027년 뭐 이런 얘기는 2024년이면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 애플이 자동차를? 예.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확인하지 못했고, 그거는 조금 앞서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4년? 24년이 됐든 27년이 됐든 그런 얘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앞서간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확인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인한 그 논의 수준은 그럼 언제까지 어떤 차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까진?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부문의 협력인지 아니면 통협력인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개발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건지 뭐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단계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기사들이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자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아직 이제 뭐 이것저것 논의를 할 거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만나서 똘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자 우리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네. 라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단점을 보시면은 이게 네. 현대차가 진짜 할까 안 할까 이것도 고민이 되실 텐데 단점은 차량 개발의 주도권을 뺏긴다는 건 굉장히 커요. 현대차가 그냥 위탁 생산업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시장의 서플라이 체인을 굉장히 세게 잡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들이 꽤 많겠지만 거기가 자기들이 애플에다 납품한다는 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밝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밝히면은 뭐 이 회사가 애플 거를 만들고 있구나 하면 얘네 거를 분석해서 애플을 역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공시도 안 합니다. 아,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애플이랑 계약할 때 그런 조건들이 아마 있는 모양이죠. 예. 니네 우리랑 계약하는 거라든지 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어디에 뭐 비밀 유지를 해야 애플이랑 된다. 애플이랑 거래한다는 것 자체를 얘기하지 말고 애플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제일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던 거는 이거는 약간 그 딱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편법적인 거라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공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액수 이상 되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계약을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공시 안 하려고? 공시 이하선으로 해서. 그럼 어느 회사랑 어느 정도 사이즈로 공개하기로 했다는 걸 공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장악력을 현대차도 어디 가서 그 밀리는 회사 아니잖아요. 글로벌하게 어깨 좀 피고 살던 회사들이 네. 회사가 과연 거기에 굽히고 들어가서 진짜 폭스콘처럼 애플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 폰을 만드는 정도의 부품이 아니라 저기 밑에 있는 나사 하나까지 내구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을 위탁 생산 방식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그 야 이게 뭐 접근은 해보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애플이 사실 현대차랑 얘기한 건 처음이 아니고요. 예전에 벤츠 BMW랑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좀 커서 그런 게 있었고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달하는데 폭스콘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도 한 자릿수에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거래를 했던 폭스콘하고도 갈등이 있는데 과연 그 현대차하고 손잡는 게 그 현대차한테 좋기만 한 일인가라는 네.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그 새로운 모빌리티 진영으로 합류하는 이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에 있는 밸류에이션이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고 그럼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단점들 여기서 모빌리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든든한 우군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군을 얻었다는 부분이 하나 장점으로 있고 이 장점이 현실화가 된다면 김준성 애널리스트 말에 따르면 목표 주가 40만 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네. 거고 이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24년 만들었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좀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떻게 삼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뭐 현대차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 가까이 됐네요. 염승원 부장이 또 오셔야 될 시간이 한 꼭지만 살짝 한번 해볼까요? 삼성? 삼성은 무슨 얘기 하시려고 했는지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이게 그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디램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준 게 한 28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얘기하고 싶었던 결론은 그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인데 최근에 나왔던 그 뭐 일요일 날 나왔던 따끈따끈한 뉴스가 인텔이 지금 반도체 칩을 원래 직접 만들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던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제조를 포기하고 위탁 생산을 넘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삼성일 수 있다. 그 뉴스가 나와 가지고 일부를 위탁 생산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TSMC 공정이 거의 꽉 차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네. AMD하고 뭐 그 AMD 물량하고 애플 물량. 네. 애플도 지금 반도체 엄청난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3나노, 5나노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TSMC가 생산 설비를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안 그래도 AMD 꽉 찼고 뭐 그 애플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인텔 것도 들어오게 되면은 인텔도 모든 물량을 TSMC에 맡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위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10나노 이하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TSMC랑 삼성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 그 디램의 어떤 수익성이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TSMC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을 잘 못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더 싸잖아요, 시총도. 삼성전자는 디램만 팔아도 TSMC 전체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삼성전자 디램 부분 이익이 TSMC 전체의 이익보다 46%가 많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디램만 팔아도 TSMC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TSMC가 더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삼성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한 550, TSMC가 550조, 삼성전자가 595조거든요. 아, 조금 역전됐군요. 최근에 네, 올라서. 최근에 많이 올라서 역전됐어요. 그나마 최근에 올라서. 금요일 날 올라서 역전된 거네. 예. 그러면 여기서 파운드리를 통해서 지금 뭐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 지금 TSMC에 맡길 캐파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자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빅테크 몇 개 안 되는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 애플, 삼성, 뭐 그 퀄컴,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빅테크 기업의 몇 개를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거든요. 점유율 그렇죠. 싸움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가 그 TSMC가 꽉 차서 받아오는 물량만 받아오더라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거라는 거고 그러면 디램만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여기서 파운드리가 받쳐주게 됐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까지의 삼성전자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서 또 이게 이제 올해의 얘기고 TSMC의 어떤 파운드리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가 삼성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게 하나 생기는 거고 여기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건 3나노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3나노에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핀팩 공정을 5나노 칩까지만 하고 3나노부터는 GAA 방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설명은 별로 나중에 전문가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 그 GAA를 삼성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TSMC에게 제대로 한방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요.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 완전히 이걸 치고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뭐 그냥 막말로 하더라도 TSMC만큼 된다 그러면 TSMC가 지금 그 파운드리만 해서 한 500조 시총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디램만 해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TSMC만큼의 시총을 더해버리면 삼성전자가 천조 못 갈 게 있냐?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맥락들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파운드리가 어떻게 접목이 되고 여기서 뭐 얘기가 되는 게 있는데 여기 50분 넘었으니까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든가 아니면 뭐 저녁 때 한번 하든가. 네. 맞습니다. 뭐 SK 얘기도 있고 뭐. 자,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요. 또 6만 5천 명이 6만 5천 명. 큰일 났습니다. 와.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 또 마다에 되니까 네. 우리 광고 기자님은 네. 여기까지만 아니, 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네. 6만 5천 분께 발칙한 경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발칙한 경제 우리 권수르 네.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 부장님 빨리 오십시오.